네, 장사 속으로 전락한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태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어나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유학생 숫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이 대학 학사 운영에도 엉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학기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조별 과제를 했던 김모 씨. 10차례 넘게 가진 모임에서 중국인 학생을 본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일단 조별 활동에 일단 참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걸 유학생 배제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지각이나 결석은 일상이고 시험도 대부분 오픈북으로 치른다고 말합니다. 결석하는 날도 많은데 거기다 지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을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의 특성에서 그냥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이 엄청 쉽게 하기도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언어 능력도 문제입니다. 광주에 있는 이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언어 능력 충족 비율은 2.47%. 중국 학생의 경우 1%.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언어 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있는 광주 전남 20여 개 대학 가운데 언어 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절반을 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학에서 최소한의 학업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 학생 수 늘리기에만 매달리는 건 대학 평가엔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돈까지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언어 능력 충족 비율이 10% 미만이면 하위 대학으로 선정하지만 어학 연수 과정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외국인 유학생 혐오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외국인재를 키우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학생 수를 늘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대학 앞에서 이런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